Do Kyung-su is also known as Dio of EXO, and he underwent a successful transformation into an actor. 일단 캐릭터와 대본이 너무 매력적이었던 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첫 사극이기도 긴장이 많이 되긴 했는데 사극이라는 장르에 도전을 너무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율과 원득이는 뭐 캐릭터는 정말 다르지만 결국엔 같은 인물이기 때문에 원득이를 연기할 때 그렇게 율에서 벗어나게 연기를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 궁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상황들 그리고 송주연 말에 있는 사람들 그 상황이 자연스럽게 율과 원득이를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 경수 씨는 아스남이 아니잖아요. 그 상황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율 왕세자의 모습으로 이제 송주연이라는 마을에 내려가서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한테도 똑같이 행동을 하니까 명령을 하고 그런 식으로 똑같이 행동을 하니까 그 동네 주민분들이 쓰잘데기 없다고 그래서 많이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100 Days My Prince was pre-produced and the shoot began back in April. We're sure the actors had a tough time in Hanbok during the scorching hot summer season.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 이제 해보지 않았던 뭐 상투라든지 가시라든지 그런 한복들 입어보는 거에서 이제 조금 덥기도 했고 그런 점에서 힘든 점은 있었는데 아무래도 여름에 또 이 사극 복장은 화장실 가는 것도 또 곤란할 수 있을 거란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제 한복을 입으면 그 바지 쪽은 안 보여서 지퍼가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요즘은 편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은 편하게 갔던 걸로 기억하고. 그렇다면 다행이에요. Actress Nam Ji-hyun began her career as a child actress. She acted as the young Princess Dongman in the hit period drama Queen's Hundog and showed a rich performance. 100 Days My Prince is her third period production, and we asked her why she chose this drama. 드라마로 사극으로 찾아뵙는 건 진짜 오랜만이었고 그쵸. 재작년에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저도 되게 오랜만이 해서 사극을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임했고 캐릭터에서 되게 다양한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여서 씩씩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뭐 당차기도 하고 강인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선 한없이 약해지기도 하고 이런 다채로운 면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는 캐릭터여서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때는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었기 때문에 극중 홍심이 나이가 28살로 나오긴 하지만 그런 나이에 개념은 많이 되려 신경 쓰지 않고 사실 캐릭터나 성격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썼었기 때문에 그렇게 막 부담이 되거나 아니면은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딱 홍심이가 어떤 성격이고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인물을 만났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고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이거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괜찮았고요. 근데 그런 나이 때문에 생기는 웃긴 이렇게 포인트들이 몇 개가 있어요. 이제. 극중에서요? 네, 극중에서 그 나이 때문에 생기는 약간 반전 같은 느낌도 있는 그런 게 조금씩 있는데 그런 것도 하나씩 찾아보시면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남주현 씨는 정말 현장에서 너무 에너지가 넘치는 배우였어요. 진짜 제가 나이는 그래도 많지만 뭐 그렇게 많이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진짜 많이 배운 점도 많고요. 그리고 상대 배우에게 배려도 너무 많이 해줘서 제가 연기하기도 너무 편했고 그리고 진짜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는 배우는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에너지를 받아줬다니 고맙기도 하고 경수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전에 나왔던 작품들을 사실 봤었어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를. 그래서 되게 실제로 어떻게 연기를 할까 사실 궁금했었는데 이번에 현장에서 같이 찍으면서 리허설 할 때 이제 뭐 감독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셋이서 되게 얘기도 많이 하고 대사를 많이 맞춰보면서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점점 편해지고 실제 원득이 홍심이가 티격태격하는 약간 케미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후반부로 갈수록 조금씩 더 잘 살지 않았나. 그래서 찍을 때는 되게 재밌고 웃음이 많은 현장이었기 때문에
같이 즐기면서 즐겁게 찍을 수 있었습니다. Cho Sung-ha is a veteran actor who spices up the productions with his rich performances. He's acting as an antagonist once again after the TV drama Save Me. He showed intense and powerful acting in Save Me, so many are looking forward to seeing his malicious qualities in 100 Days, My Prince. 이제 악역은 시작입니다. 아, 이제 시작이에요? 예. 이제 악역에 재미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큰일났네. 마음의 준비를 더 단단히 해야겠네요. 이제 좀 숟가락 좀 얹을 수 있는 악역의 세계가 펼쳐지는 게 아닌가. 아, 지난 작품이 거의 끝판왕 아니었나요? 그거는 약간의 그 조미료 같은 정도. 앞으로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차오는 또 어떤 인물일지 벌써부터 너무 궁금하고요. This drama has a stellar cast made up of Kim Sun-ho, Han So-hee, and others. 100 Days My Prince is in the spotlight these days because of its cast and their performances. 저희 현장에서 재미있게 찍은 만큼 드라마도 재미있게 나왔으리라 믿고 그리고 각각 캐릭터마다 캐릭터끼리 어떻게 만나느냐 어떤 조합으로 만나느냐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케미도 나오고 여러 가지 스토리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변화하니까요. 그런 것들을 관찰하면서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진짜 저희가 행복하게 찍은 만큼 드라마 보시면서 그 행복함을 많이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개월간 진짜 너무 재밌게 촬영한 것 같습니다. 백일의 남부님이 이제 다음 주에 방송을 시작하는데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